마음을 저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풍미가 변하지 않는 콜롬비아나 마스터와 함께 방송을 했지 않아요? 그렇죠. 맞아요. 어떠셨는지. 아, 역시. 아, 오, 오. 사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못했지. 몇 번 졸았어요. 아, 진짜. 이거 저는, 없으면 몇 번 졸았어. 그럼. 저 원래 커피를 잘 먹지 않음에도, 이건 제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요. 야. 원래 커피를 잘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콜롬비아나 커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치. 원기가 왕성해지네. 원기가 왕성해지고 약간 아까 운동하고 와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이온 음료가 땡겨야 되는데 이게 땡기는 거야. 너 갈증해서 이걸 마셨구나. 진짜로. 어쩐지 뭐야? 텐션이 안 죽더라고.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야? 과학적으로요? 뭐 심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야. 심리적으로는. 그게 중요하죠. 맞죠? 그럼. 플라시보 효과. 이런 게 있기 때문에. 이온 커피. 이온 커피. 진짜 수분 보충도 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저의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오늘 덕분에 경기장까지 끝까지 졸뻔도 했는데 너무 좋았다. 졸지 않고 잘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재발견이 뭐였냐면 이걸 그냥 마셔도 어마어마한 맛이지만 얼음컵에 담아 먹었을 때 그 향과 그 맛은 풍미 잊지 못해. 하나의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내가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? 굉장했어 나는. 여러분들 이거 꼭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. 진짜로. 나만 알고 싶지 않아. 네. 우리 현황 식구들이라면 모두에게 다 그 맛을 공유하고 싶어요. 진짜. 진짜로. 진짜.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. 저는 뭐 오늘 한 두 번 잤는데 15시간 동안 이 커피가 없었으면 다섯 번 잘 것을 두 번밖에 안 잔 것이 다 이 커피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무시점 잘 막아낸 것은 이 커피의 힘이 있잖아.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 혈액을 카페인으로 채워줘가지고 혈액을 카페인으로 채웠다고?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렇지, 그렇지. 콜롬비아나 마스터 블랙 맛있습니다.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.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만 이따 편의점에서 또 보자. 나는 그리고 또 오킹이면 마지막에 성균이 형 엉덩이에 이걸 부으면서 뜨거운 물을 루아 커피로 또 이렇게 환승시키려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맛이 또 나올 그러니까. 수 있겠구나. 루아 커피까지 우아 커피 우아 커피까지 우아 커피 그때 나는 느꼈잖아.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.